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제가요, 지금까지 오만 정말 별별 사연들, 막 진짜 막 시궁창, 뭐 주작 같은 온갖 거지 같은 사연들 다 다뤄왔는데, 야, 이번만큼 기분이 더러운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 이야기하죠. 제목, 어린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웃기고 재밌다며 쳐 웃고 있는 남편. 소름 돋아요. 이 짐승이랑 이혼하고 싶습니다. 원제, 지인 자식 상에서 남편이 한 농담. 이해가 되나요? 저한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어 글 써봐요. 뭐 친구는 아니고 남편과 같이 알고 있는 지인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당신들의 어린 자식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조문 정말 여러 번 다녀봤지만 이번만큼 무겁고 또 마음 아팠던 적이 없었거든요. 특히 아이 부모들의 울음소리, 아니 그 통곡소리에서 제 심장까지 다 찢어져버리는 그런 슬픔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거기 있던 그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 위로조차 못할 정도로 진짜 필살로는 형용이 안 되는 그런 아픈 장면을 봤는데요. 결국 저도 그랬어요.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바로 여기서 진짜 감히 상상도 못한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바로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이 남자가 아이 아빠의 통곡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어우씨 무슨 짐승이 우는 것 같네 이러면서 자기 혼자 웃는 거예요. 킥킥거리면서 순간 잘못 들었냐 싶어 급히 고개를 돌려봤는데 이 남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뭔가 싶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자기 뭐야? 설마 지금 웃은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이미 눈으로 봤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아서 너무 소름 끼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물어본 거였어요. 여하튼 이러니까 지도 할 말이 없는지 아니 그냥 농담이야 농담 이러는데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여하튼 이 남자가 이제 인간으로 안 보여요. 연애는 물론이고 결혼을 한 뒤에도 너무 잘 맞고 사랑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고 이런 모습 정말 처음 보는데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은 뒤로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요. 그냥 이혼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저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혹시 이런 걸로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어린 자식 상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상이라도 그래요. 상갓집에서 상주 우는 걸 보고 좋다며 킥킥거리면서 조롱하는 새끼는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했다. 2번. 이거 혹시 귀신한테 빙의당한 거 아니야? 장례식에서 그것도 어린 자식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쳐 웃고 농담을 했다고. 이게 만약 빙의가 아니라면 그냥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봐요. 3번. 주작이겠지. 저런 미친 인간이 정말 있겠어? 있다면 소름이고. 4번. 최소 중증 소시오 패스예요. 그러니까 피임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천천히 관찰을 해보세요. 원래 소시오패스가 되게 흔하고 또 평소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막 한다든지 사회 규범을 잘 어긴다든지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낀다든지 이번 일처럼 공감 능력이 결여돼서 뭐 그런 것들 있는지 많이 한번 찾아보세요. 떠보라고. 엮이면 정말 인생 망치는 거거든. 그러면 무조건 태야 돼요. 만약 내 남편이 저랬다면 피임이고 자시고 그냥 스킨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견뎌? 5번. 한 5년 전이었나? 우리 회사 동료 아들이 5살에 죽었는데요. 그때 독실했던 기독교 신자 다른 동료가 애 장례식에서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 아기 천사가 된 거잖아. 주님 품에서 여기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꽁꽁이는 복된 아이라고.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 부름을 받은 것뿐인데 부모가 너무 슬퍼하면 안 되지. 이건 축복이라고. 등등등. 일단 미친 소리 해가지고 아이를 보낸 그 동료 남편한테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주변에서 급히 안 말렸으면 진짜 주님 곁으로 갔을 거야 그날.
결국 온 회사에 소문 다 돌아가지고 따돌림 당하다가 지가 나가더라고요. 와, 미친 거 아니야? 만약 지 새끼가 죽어도 축복이라고 할 건가? 소름 돋는다, 이씨. 이번 주님은 항상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시는 분이라며 사고로 남편을 보낸 뒤 상치르고 있는 친구한테 개소리 씨부리던 친구 하나 생각납니다. 그날 머리털 다 뽑혔죠. 그 친구 말고 곁에 있던 저를 포함해 다른 친구들한테 몰매 맞았습니다. 당연히 모든 친구에게 동시에 손절도 당했고요. 버려졌는데 그러면 지 말마따나 감당할 수 있는 고통만 주는 분이니까 지금도 뭐 알아서 잘 버티며 살고 있을 거라고 봐요. 고통당하면서. 6번. 예전에 자식을 보내는 장례식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입구부터 너무 조용해가지고 손님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억울한 거야. 가뜩이나 슬픈데 아무도 안 오다니.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부터 엉엉 울면서 뛰어들어갔는데 헐, 들어가 보니까 빈 곳이 아예 하나도 없고 사람이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나 사람이 많은데 쥐죽은 듯 숨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 부모 우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들의 슬픔은 그 어떤 위로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참담했기 때문에 그냥 다들 빈자리에 앉아 고개를 다 쳐박고 자리 뜰 생각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지키고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고통은 나한테 자식이 있든 없든 사람 새끼라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슬픔이잖아. 울음소리가 짐승 같았다고요? 웃는 짐승이 있다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말을 해주지 그랬어요. 물론 이번 일 가지고 이혼을 할 수는 없어요.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평생 생각이 날 겁니다. 잘 지켜보세요. 저런 것들은요, 그게 누구든 간에 사람이 제일 약해지고 힘이 없을 때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조심하세요. 7번. 잡귀에 씌인 거죠. 복숭아 나무 뿌리채 뽑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패세요. 8번. 와씨, 이거 보니까 옛날에 겪었던 일 하나 생각나요. 뭐 같은 내용은 아닌데 여하튼 그래. 엄청 예전이야.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그 수혜 씨랑 주현 아저씨 나오는 영화 그 제목이 뭐였죠? 가족인가? 여하튼 그걸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데 주현 아저씨가 악당들한테 잡히고 딸내미 수혜 협박용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에서 나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오열하고 그러는데 친구는 그걸 보더니 야! 걸름이다 걸름! 마이 프레셔스! 이제를 하는 거 보고 쳐 웃더라고. 소름 끼쳐서 바로 거리뒀어요. 물론 지금은 아예 안 보는 중이죠. 연락도 안 하고. 이거는 그거보다 천 배는 더 소름 끼치는데 있으니 어떡하니? 어떻게 살아요? 9번. 이 사연 자체는 조작일 수는 있지만 저런 놈들은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 제 친구가 혼전 임신을 했는데 일단 출산부터 하고 식을 올리기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혼인신고도 마찬가지. 나중에 같이 하기로 하고 동거를 하는데 얘 만삭 때 숨을 막 헐떡이면서 엄청 힘들게 움직이는 걸 남편이 보고는 자기 혼자 배꼽을 쳐잡고 미친 듯이 깔깔대며 웃었대요. 펭귄 같다고. 막 헉헉헉 이렇게 뒤뚱뒤뚱 막 졸라 오바하면서 흉내내고 친구는 당연히 열받으니까 화를 냈는데 이 거지 같은 놈이 장난이라며 또 그 흉내를 내고 쳐 웃는 거야. 그냥 바로 갈라섰대요. 인간으로 안 보였답니다. 어차피 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때 얘네 아버지가 밟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쳤던 기억이 나요. 여하튼 법적으로는 괜찮은데 하필 집이 또 반반이라 이거 정리하는데 오래 걸리고 되게 힘들었대요. 지금은 애 잘 키우고 사는데 쓰니도 얼른 도망가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데 이 아저씨 이상해요.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들어왔는데요. 아니,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도 이럴 수가 있는 걸까요? 먼저 사진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거운 소식을 갑자기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들 꽁꽁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전갈이 와서 지금 대전 꽁꽁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흑흑흑. 고마워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자식이 이런 슬픔 속에 이곳에 글 올리고 시시각각 댓글 다는 이거, 이 정신 미친 거 아니야? 나는 내 새끼가 어렸을 때 조금만 아파도 정신이 멍해지고, 어? 뭐야 이거? 어쩌다가 제 페이스북 친구가 된 50대 아저씨예요. 되게 오래됐고요. 평소에는 그냥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글귀들 같은 거 찾아 올리든지 또 본인이 팔고 있는 생활용품이 있거든요.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인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글 하나를 올리더라고. 근데 이런 내용이야.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아침에 자기 아들이 죽었다면서 그럼 바로 가야지. 늦은 저녁에 아들이 있는 대전으로 간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침에 죽었는데 저녁에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런 정신에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건 진짜 미친 것 같고 특히 글 말미에 흑흑흑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뭘까요? 사람이 미치면 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대전에 내려가면서 실시간 답글을 달고 앉았어. 결국 어떤 한 분이 어이가 없었는지 댓글로 일침을 놨는데 이거 완전 개또라이 관종 아닌가요? 제 단톡에 올리니까 이걸 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침에 죽었는데 저녁에 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100% 자기 회사 일 다 끝내고 가는 거라고. 미친 소름돋아. 야. 두 번째는 그 정신이 아픈 사람이 그냥 관종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죠.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이니까 뭐 그래 생각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생각조차도 죄가 되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거야. 짐승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물론 아 짐승처럼 울부짖는구나 이런 슬픔이 아니라 짐승 같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죄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고 웃었다는 건 이거는 야 언젠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0살도 안 됐을 때였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신 친구였나 아니면 회사 동료였나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떤 아저씨의 이제 아들이 이제 죽은 겁니다. 사고로 죽었을 거예요. 저보다 어렸나 그랬을 겁니다. 거기를 다녀오셨는데 저는 워낙에 어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그때 어머니랑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살면서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지옥이라고. 감히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야 이게 참 저런 것들이 많다는 게 더 무섭다. 감사합니다.